대종경 제4인도품 1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혹은 순리로 혹은 영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직연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를 내게 되나니라.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죄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처에 구함으로 필경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런데 세상에 순리와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적고 영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정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양고요.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치지 못한 까닭이라. 만일 순리로 구하는 도와 사실로 구하는 도가 밝아질 때에는 곧 태양의 광명이 중천의 오름과 같아서 자타와 피차가 다 화함을 얻으리라.